네, 한미일 세 나라 안보 수장들이 오늘 미국 하와이에서 만나서 국회 그리고 경제와 안보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. 이 자리에 참석하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앞서 이번 자리에 대해서 북한 핵과 미사일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방식이 무엇인지 찾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고요.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의 양자회동 자리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우리 전기차 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포함해서 경제 문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